어둠의 자식이거든. 이를 벌리고 있죠. 쓰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저를 되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입에다 먹이를 넣어주게 받아먹는 이 모습은 생각보다 박쥐라는 생물 자체가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과학과 샌드박스 콜라보 랩타일 포럼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0개 이상의 국내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모이는 대형 행사로 일자와 장소는 위와 같으며 입장료는 사전 예약 시 더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다양한 반려문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민철이랑 출근길에 보니까 어떤 이제 분께서 공사 현장에서 박쥐를 주셨대요. 원래 박쥐는 겨울에 동굴이나 이런 데서 좀 따뜻한 데서 동면을 해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길래 우리 민철이랑 같이 함께 박쥐를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보호소로 전달을 할 건데 와 근데 어떻게 막 여기 지금 이렇게 공사 현장에 얘네들이 나오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빠르게 가서 안전하게 박쥐를 받은 다음에 보호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옆에 계신 분께서 지금 박쥐를 잡아주셨거든요. 뭐야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거죠? 네 맞아요. 그 벽에 일주일 동안 붙어 있었는데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맨 처음에 네. 아무도 몰랐다가 아. 뭔가 이제 붙어 있어서 뭐지 했는데 박쥐인 거예요. 그 다음날 날아갈 줄 알았는데 계속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무튼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세팅을 해줄게요. 매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호소에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바닥에 키친타올이라도 좀 깔아주고 왜냐면 얘네들이 똥을 싸면 또 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병균은 온상이죠. 기본적으로 체온 자체가 높은 종이라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뭘 것 같아? 새요? 뭐 한결인? 어? 아 예원이 알고 있구나. 이게 진짜 그냥 더럽게 웃긴 게 대부분 사장이 나가서 뭐 박쥐든 새든 주워 오면은 애들이 그냥 우와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제는 다들 별로 놀라진 않아요. 그냥 새 아니었어요? 박쥐예요? 딱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이야 어둠의 자식이거든. 몰라 좀더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박쥐 원래 약간 위생적으로 다 좋은 생물은 또 아니라서 견디는데 눈 떴다. 눈이 옹이구멍만 한데 연아 장갑 좀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뭐냐 미럼 좀 한결이 좀 갖고 와. 일단 저희 직원이 라텍스 장갑을 갖고 왔었는데 제가 그걸 안 쓰고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제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박쥐라는 생물이 일단 뭐 질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몸에 뭐 갖고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체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얘네 몸에서 활동을 못하지 바이러스 자체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지는 건 피해야 되고 다음으로 광견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맨손을 만졌다가 얘네가 또 이가 날카로운데 그걸 물려서 제가 뚫리게 되면은 저도 이제 아프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만지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그냥 흔한 집박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박쥐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쥐들이 동면할 시기인데 공사장 그냥 외부 벽에 붙어 있었다는 거는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이제 애가 진행을 못하는 거니까 잠깐 최근에 날씨 따뜻해졌을 때 정신 못 차리고 바깥으로 기어 나왔던 것 같아요. 벌레 같은 거 없겠지? 오 이게 바로 박쥐입니다. 살다 보니 별거 다 본다. 오키나와 갔을 때는 그 과일 박쥐가 그렇게 날아다니더라. 과일 박쥐 보세요. 이를 벌리고 있죠. 쓰는데? 박쥐는 생각보다 싸놨거든요. 귀엽긴 하다. 이게? 네 귀엽지. 일단 먹이라도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좀 찢어서 줘야겠다. 생각보다 잘 먹죠? 분명 방금 전까지 저를 되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입에다 먹이를 넣어주게 받아먹는 이 모습은 생각보다 박쥐라는 생물 자체가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막 똑똑한 생물은 아닙니다. 며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많이 고플 겁니다. 이 진짜 날카롭지? 네. 도감머리.
심지어 김민철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지금 옆에 있거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딸내미들도 오늘 나갈 때 제가 아빠 박쥐 잡아올게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오케이. 저희 와이프도 박쥐? 어 알았어 이렇게 사람의 환경이라는 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박쥐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얘네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질병을 옮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박쥐는 되게 중요한 생물이에요. 왜냐면은 얘네가 밤에 날아다니면서 잡아먹는 벌레가 정말 많거든요. 얘네로 하여금 이제 없어지는 이제 해충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인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치에 비해서 얘네가 엄청 많이 먹어요, 벌레를.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활동량도 있겠지만 체온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열량 소비가 좀 큰 것 같아요. 박쥐 진짜 오랜만에 잡아본다. 어, 저 처음 봐요. 어, 딱 그 뭐야 동남아에서 다 박쥐 잡았거든. 숙소에 기어 들어온 거야. 아 군대 있을 때도 한번 잡아봤다. 이게 박쥐의 발톱입니다. 아, 손톱 긴 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깎는 거 깜빡했어요 어저께 밤에. 생각보다 날카롭죠. 이걸로 이제 벽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비막이라고 했던가? 이걸 펼쳐가지고 보면은 펼쳐지거든 이게 축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야생동물들을 이제 보호하게 됐을 때는 저희는 파충류샵이다 보니까 이런 연락도 많이 오고 전달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발견을 했을 땐 제일 베스트는 어지간하면 야생동물 보호소로 바로 전달해 주신 게 제일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동면을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사람들이 잘못 건드려서 날아가게 되면은 진짜 애가 정상적으로 지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방치가 되다가 얼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데 보관을 해서 저희 샵으로 오게 된 건데 가능하면은 안전한 이제 보호소로 바로 전달해 주신 게 좋아요. 큰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인다. 밀엄마 한 마리 더 주고 꺼내면 되겠다. 잘 먹지 밥? 귀엽네요. 밥지? 네. 주둥만한 게 되게 싸놓지 않냐? 밥 먹을 때 보면. 여기까지 먹어. 야 더럽게 싸놨네 진짜. 눈은 진짜 약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자, 들어가 이제. 오! 막 펼친 거. 오. 자, 조금 있으면 보호소에서 오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옮겨가야 되잖아요? 어 박스에 담아드릴까요? 박스 하나만 줘봐봐. 박스요? 어. 집박쥐 맞죠? 안주 애기박쥐 같아 보이네요. 애기박쥐예요? 안주 애기박쥐. 안주 애기박쥐 그런 종이 있어요? 네. 오, 장갑 하나만 줘라. 이거 뚫리더라고요. 안주 애기박쥐 나 껴줘 이거. 이거 채로 넣을게요. 예. 테이핑 하시는 게 낫더라고. 아니, 괜찮으세요?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 오늘도 날먹 영상을 촬영할 건데 오늘 영상 올린 친구는 벌써 소리가 나니까 뭔지 아실 텐데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매미 중 하나인데 바로 황제 왕매미라는 친구예요.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서식한다 들었는데 신기한 게 태국에 오니까 얘네가 지금 한참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 밑에 얘네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죄다 기어나와가지고 얘네들하고 주워먹고 있더라고요. 매미는 생각보다 맛이 좋은 곤충이라서 이 주로 들깨들이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 고양이들이 많이 주워먹고 영양분도 많고 그리고 뭐 달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잡아와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충이거든요. 한번 손에 올려볼 수 있어요? 매미 못 만져. 이게 그 황제 왕매미. 그래요. 와 크게 봐. 한국 매미들도 말매미 같은 애들은 크기 크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동남아 같은 데 오면 애들 크기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별다른 내용 있는 영상 아니고 이렇게 신기한 아이들이 있다는 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이 9월달인데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얘네들이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시간이 진짜 한 길어봐야 2주가 될까 말까 하다 보니까 되게 짧은 기간 동안만 잠깐 볼 수 있는 종인데 아니! 와 아까 제가 더 컸는데 아 황진 와 사이즈 크다.
오.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신경군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